안녕하세요, 나무수입니다. 네, 저희 나무수 구독자 여러분, 어떻게 봄을 맞아서 즐거운 가드닝 생활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요즘 그래도 뭐 손님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전화도 많이 문의 주시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, 제가 오늘은 이 가드닝 생활을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. 이게 보통 가드닝 생각하면은 이제 이쁜 식물을 심어서 정원을 잘 가꾸는 재미도 있지만, 아무래도 전원주택에서 유실수를 한두 개, 좋아하시는 과일 유실수를 한두 개 심어서 그렇게 열매를 수확하는 그 재미도 있을 건데, 거기에 적합한 그런 식물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나무는 키위랑 다래나무,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, 이 두 개가 비슷하면서도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, 저번 무화과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제 생각에선 유실수는 기본적 정원에서 유실수는 기본적으로 열매가 잘 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키위나 다래 둘 다 정원에서 그렇게 쉽게 열매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, 우선 골드키위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정성스럽게 키운 골드키위 묘목입니다. 이 묘목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식재해서 이렇게 망포트에 이쁘게 상품을 만들어 놨는데, 이게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. 보통 분들이 이제 분양 받아 가셔서 이렇게 땅에 식재하실 땐 지주대를 박아서 하지만, 저희는 조금 더 이쁘기 위해서 이렇게 망포트에 식재를 해 놓은 모습이고, 이 골드키위도 그렇고 다래도 그렇고 넝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주대를 키우실 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열매가 열렸을 때 사진인데, 이렇게 작은 포트에다가 이렇게 벌레들이 잘 들어오기 힘든 하우스 안에서도 그렇게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, 아마 올해부터 그리고 내후년 되면 제대로 된 골드키위 열매를 맛보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,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이 키위 같은 경우는 수분수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수분수가 있어야지 열매 열리는데, 이제 동네에서 키위나무 한 그루가 좀 키위 농사를 짓는 밭이 많다, 그렇게 하시면 굳이 수분수를 필요 없이 골드키위 열매 묘목만 분양받아 가시면 되고, 내가 완전 오지다, 이렇게 골드키위가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, 그런 분들은 꼭 수분수를 함께 식재해 주셔야지 열매를 그렇게 집에서 수확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, 키위 수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에 완전 털이 많아요. 이것들은 이렇게 골드키위 같은 경우는 좀 매끄럽거든요. 잎 이렇게 새순에만 털이 나게 되는데, 잎 주변과, 그리고 잎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골드키위는 동그랗죠. 동그란 잎을 가진 게 골드키위이고, 일반 키위 수분수라든지 뭐 제니키위, 뭐 그린키위 등등은 이렇게 살짝 원추형을 비슷한 그런 잎으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써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골드키위,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제습뿌리 그렇게 해서 많이 나왔잖아요. 그렇게 골드키위 설명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네, 이번에는 다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다래는 그 어르신분들은, 시골에서 사신 어르신분들에겐 조금 익숙한 과일일 겁니다. 산에서 이제 옛날에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. 머루 먹고 다리 먹고. 그런데 어르신분들은 익숙하실 건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. 하지만 저는 역으로 오히려 젊은 층에게 굉장히 어필할 부분이 많은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작아서 키위 같은 경우는 껍질을 깎아야 되는데, 다래는 껍질 깎을 필요도 없이 살짝만 씻어서 포도송이처럼 먹을 수 있고, 그리고 이게 다래가 외국에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품종 개발이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. 제가 아는 품종만 해도 뭐 핫페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짝 알싸한 매운맛이 있는 거고, 저희 농장에서는 총 6종류의 이렇게 다래를 하고 있는데, 이렇게 프레시 전보, 슈퍼 전보, 그리고 레드 전보 이런 것들은 대과종이고, 그리고 뭐 제네바는 달고, 빙고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 맛이 나는 그런 다래입니다. 다래 같은 경우 제가 좀 다래를 추천드린 이유는, 다래는 모든 거를 이용할 수 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나중에 더 크게 되면 수액을 이용할 수도 있고, 이름 봄에 나오는 지금 순 뜨고 있는데, 이 순이 조금 더 나게 되면 이 순을 데쳐서 그렇게 나물로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열매도 굉장히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선 젊은 분들에게 어플이 굉장히 많이 될 과일이라 생각하고, 그리고 키위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식재하셔서 그렇게 이렇게 식재하실 수 있는 유실수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해서 저희 나무수 키위도 그렇고 골드키위 묘목도 그렇고 다래도 그렇고 이렇게 망포트로 재배했지만, 아쉽게도 택배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렇게 파손 위험 때문에 오히려 가지가 더 위험해져서 나무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.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택배 발송을 할 때는 이렇게 윗순이 커팅된 상태로 이렇게 하는데, 뭐 이렇게 하셨다고 뭐 크게 다리 생육에 문제가 가는 건 없고, 이렇게 여기도 새순이 한 두세 개 나올 거거든요. 그 중에 힘 좋은 한두 개 가지를 지주대에 태워서 그렇게 똑바로 키우시면 됩니다.
오히려 이렇게 망포트 분양받아 가신 분들도 완전 땅에 식재해서 제대로 된 열매를 이렇게 메고 싶으시면 이렇게 커팅해 주시는 것도 오히려 커팅해 주신 편이 열매 수확하기 좀 편할 겁니다. 그래서 발송은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. 좀 망포트 그대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면 제가 서비스 팍팍 챙겨 드리겠습니다. 네, 이거는 저희가 직접 삽목한 레드전보라는 달의 묘목입니다. 달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품종별로 해서 저까지랑 굉장히 좀 많은 수량을 이렇게 삽목을 해놨는데 제 생각에서는 앞으로 달의가 굉장히 취향에 따라 맛 선택이 많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나 어필할층이 많은 과일 같아서 이렇게 삽목 같은 경우는 많이 해놨고요. 어떻게 뭐 오늘 이렇게 저희 유실수와 키위 달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좀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좀 요즘 뭐 부모님이랑 젊은 세대 간에 이렇게 소통할 게 많이 없는데 이 달에라는 추억의 과일로 좀 그렇게 양 세대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가드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합니다. 그래서 저희 나무수 이야기 오늘은 키위와 달에 그리고 유실수 입고 영상에 대해서 한번 찍어봤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그렇게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무수였습니다.